자, 그리고 숙소에 택배가 가장 많이 오는 멤버는 리아 유나. 그럼 뭐 주문하십니까? 두 분? 저는 그 변명이 아니고 이제 저 네. 많이 주문하는데 네. 제가 보기에는 사실 네. 제가 한동안 초반에 엄청 주문을 많이 하다가 네. 중간에 엄청 긴 시간 동안 쉬었어요, 사실. 네, 네. 근데 딱 어제 부터 이제 오늘 아마 오늘 가도 많이 와 있을 거고 문자가 네. 많이 왔기 때문에 네. 3일간 제가 한 번에 약간 몰아서 하는 스타일이라 필요한 거를 많이 주문해서 제가 뿌듯해서 사진도 찍어놨거든요. 탑이 쌓였더라고요. 정말 정말 탑이 쌓여 기분이 있었어요. 너무 좋더라고요. 다섯 명이 네, 리아의 오랜만에 택배를... 쇼핑했습니다. 아~ 열심히 저희가 집안으로 옮겨줬 네, 다섯 명이 모두가 아, 리아의 택배를 들고 오, 착하다. 집에 들어갔어요. 착하네요. 아마 안 옮기면 문을 못 여는 상황이어서 아, 그랬을 거예요. 네. 얼마나 쌌길래 자. 왜냐면 제가 그날 멤버들이 먼저 들어갔어서 네. 들어갔더니 아~ 다 옮겨져 있더라고요. 오~ 너무 고맙습니다. 아, 뭘 사시는 거예요? 아, 근데 이게 뭘 많이 산 건 아닌데 보통 저는 그 뭐지? 꼭 옷이나 이런 것도 사고 그 뭐라 하죠? 장 보는 것도 요즘에는 맞아. 인터넷 아, 그렇죠, 앱 이런 게 다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보통 다른 데서 다 배송이 오다 보니까 물건을 몇 개만 사도 박스가 여러 개 오더라고요. 아, 약간 그렇군요. 종이가 아깝긴 하지만 그 기분은 좋더라고요. 그렇죠. 택배 갈 때 네. 네, 상당히 좋죠. 아, 그리고 먹을 것에 집착을 많이 하는 멤버는 또 리아네요. 아, 네. 요새 아, 그래서 이제 그걸 시키는구나. 아 이게 리아 언니가 사실 많은 양을 먹진 않는데 이거 많이 드신다고. 네 요즘 많이 드시는. 아, 많이 드시고 다양하게 드신다. 네 우리 팬들이 아, 저보고 네. 많이 먹으라고 해가지고 아, 제가 열심히 네. 많이 먹고. 그럼 많이 먹어야지. 이것저것 이제 맛보고 싶은 네. 걸 해가지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으니까 아, 이것도 가사.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. 오, 아, 멤버들도 그럼 같이 그 좀. 덕을 보나요? 그러면서 펼쳐놔요. 자 먹어. 오, 아 좋네. 네, 그러면 네.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. 그렇죠, 네. 그렇죠. 그리고 정글에서 한 달 살아야 한다면 데려가고 싶은 멤버는 채령. 근데 이거 바꿀까 봐요. 어 왜요? 제가 아까 네. 시간이 없어서 네. 옆에 있는 채령을 생각했는데. 아 왠지. 아, 네. 이거 말이 안 됐어. 사실 생각을 해보니 채령 어. 언니랑 같이 가면 제가 좀 피곤할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깜짝깜짝. 벌레도 무서워하고. 아 유나 이거 진짜. 그럴 것 같아서 류진 언니 허벅지 힘이 좋은 류진 언니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한 명을 더 데려간다면 벌레를 네. 잘 잡는 예지 언니 아~ 예스 그렇다면 예스 저는 텐트 안에서 라면을 만들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텐트 아니 근데 촬영실에서 바뀌네. 어때요 소감이? 왠지 생각해보니 너무 잘못 말했다. 아, 저도 당황스러웠어요. 유나가 나를? 그럴 리가 없을 텐데. 아 네. 재밌네요. 네. 아, 꼭 한번 찍어보고 싶은 CF 과자. 네. 계약 연장의 소망을. 듣고 계십니까 네. 사장님. 아 과자. 네. 아, 또 다른 것도 뭐 있을까요? 다른 거 아, 저희는 아무거나 들어오면 찾아만 감사하죠. 아. 네. 저희는 워낙 다 네.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맞아요. 저희 그룹명이 있지잖아요. 아 그렇죠.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광고든 이제 약간 잘 쓰이만의 스타일로 약간 있지 약간 이 있지가 되게 그 말로 네. 여러 곳에 쓰이기가 좋더라고요. 오 진짜 슬로건처럼 네. 이렇게 딱 네. 이거 진짜 광고주들이 있지. 잘만 활용하면은 네. 맛있지 멋있지 다 되네. 다양하죠. 네 정말 다 됩니다 여러분. 네. 재미있지 볼 수 있지 PD 있지 찾아볼 수 있지. 지은 사람이 대단한데 이거 네 저희 PD님께서 박진영 씨께서 하셨습니다. 대단하시네요. 모든 CF를 섭렵할 수 있습니다. 자, 황태현님께서 항상 예지야 아 커엽 벌칙 담당 이 무슨 아~ 말이에요? 커엽이 뭐죠? 귀엽 약간 아. 띵곡 이런 것처럼 아, 봤을 아. 때 그 단어로 보이게 아, 그런 거야? 아 커가 아, 길어 보여서? 그래서 커엽이야? 그런 거야? 몰랐던 거야? 몰랐어! 아 다행이에요. 아니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빚지 분들은 굉장히 신세대인데 커같이 몰라요. 그러게요. 커엽이 그냥 귀엽다는 말인 줄 알았어. 나도 같은 말이긴 하지. 아, 류진 씨 대단하네요. 와, 제가 신세대였네요. 그러네요. 띵곡. 자 여기서 큐트 명곡 띵곡. 어 띵곡이 명곡. 그렇게 보이네. 그렇게 안 보이네. 아 그냥 뜻만 알았어. 오케이 여기까지. 진짜 여기서 저는 공감대를 굉장히 많이 형성했는데 제가 이런 거 몰라가지고 놀렸거든요. 모르는 사람 많아요. 그렇죠. 아, 카메라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. 아무튼.